몸매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쓰죠. 솔직히 많이 쓰고 촬영 있고 거의 안 먹어요. 많이 붓는 체질이라서 우유 많이 먹고 자고. 저도 되게 많이 붓는 체질이라 예, 예. 촬영 전날에는 10시 이후에 안 먹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뱃살이 그래서 잘 안 쪄요. 김준현 씨 지금 자세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나 또 방귀 뀐다. 힘 주고 그러죠. 네, 괜찮아요. 네, 한밤의 TV연의 시청자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이름만 들어도 브랜드인 설경구, 문소리, 다니엘이 직구 인터뷰입니다. 줄 사는 울소니 씨는 코믹감이 상승하셨고요. 매력 터지는 가니엘 씨까지 그 직구 인터뷰 시작할게요. 대한민국 명품 배우들이 펼치는 특급 특급 대전. 지금 장난하냐? 코믹 액션부터 비밀스러운 러브라인까지 영화 스파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방송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의외로 잠시만요. 왜 웃어? 예측불허 폭소만발 반전 넘치는 직구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녀옵니다. 네, 오랜만에 듣네. 다녀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위험하게 잘생긴 남자 다니엘 해니. 네, 해니잖아요. 네. 한국 이름 하나만 지어볼래요? 덕수 어때, 덕수? 나 철수 좋아요. 철수. 한국의 많은 분들한테 여자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 저한테 보여줬잖아요. 있어요? Girlfriend. My girlfriend? 진짜요? 여자친구 망고를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그 아줌마 배우랑 하셨고 같이 공연하고 싶은 여배우가 뭐 있어? 무슨 전화, 전화 왔습니다. 여배우한테 전화 왔나 봐. 누구니? 누나. 김혜수 씨? 근데 나랑 또 하고 싶죠? 당연하죠. 미쳤구나, 미쳤어. 평소에 여자를 유혹하는 해니만의 기술이 있다면? 기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그 잡채 저녁 먹는 거? 저녁만 먹어도 여자들이 다 넘어오나요? Usually. Usually. Sometimes, yeah. 이제 해석이 너무 괜찮아요. 보통 되게.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다. 항상 카메리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카메리. 정우성 씨랑 둘이. 도맨더머라든지 잘 어울리다. 진짜 멀쩡한 두 사람이. 야, 이거? 진짜 잘생겼어. 나 그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 천만관계가 가능하겠네요. 혹시 친한 할리우드 배우 휴 잭맨이랑 가끔 연락하고 그 테일러 키치. 거기서 일하는 거랑 여기서 일하는 거랑 어디가 더 마음이 편해요? 한국에서 네. 촬영할 때 약간 좀 가족 같은 느낌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건 없어요. 완전 그냥 비즈니스잖아요. 한국도 다 그렇진 않아. 우리니까 어째서 스파이 편에 탑승해 주신 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스튜어디스 문소리라고 합니다. 느낌 아는 역할의 문소리. 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실게요. 뭐 개그 콘서트야? 우리 신성일 대 선배님 선생님이 가장 섹시한 여배우로 문소리 씨를 뽑았어요. 내가 고전적인 섹시미가 있나 보네요.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몸매? 내가 언제 뭐 외모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았나? 그냥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살았어요. 나랑 비슷하네? 비슷한 거야 오빠. 저 이거 드실래요? 박하사탕. 그래. 건지우마마. 실제 남편분이 7번 봤습니다, 저 박하사탕. 말 안 하고 넘어가고 드시고 싶으시죠? 나는 우리 남편 스파이예요? 스파인 것 같아. 우리 남편 뭐 하는지 모르겠고 집에를 안 들어와요. 몇 달 됐어요. 저도 통화하세요? 촬영 중이라고 잘 못 봤고. 영화 찍는 거 맞죠, 우리 남편? 안 찍어요. 한번 작업한대요? 네. 요즘 제일 활력소가 뭐예요? 면두. 애기. 저도 남편 아니고? 볼 수가 없다니까, 남편. 강진아씨. 연락 주세요. 진심이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촬영 끝나고 뱀한테 집 앞에 있는 박스를 치우다가 현관에서 뱀이 손을 물은 거야. 내가 애기 낳고 관절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 뒤로 싹 났어. 죽이는 거잖아. 참 많았는데 설경구, 송강호, 황정민, 배용준 누가 제일 호흡이 잘 맞아요? 나 신경 쓰지 말고. 겠지만 해니? 해니 오빠들. 그래 잘 어울렸다 이것도. 아이스크림
먹는 씬이 있었어요.